혜성이 빛나는 밤에 민우, 앤디, 동환, 혜성, 전진, 에릭, 우리는 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혜성이 빛나는 밤에 네. 아, 우리 멤버 6명이 다 모였네요. 반짝반짝. 최강 게스트 신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을 위해서 네. 지금 근황을 조금 한 분씩 조금 짧게 네, 잘 얘기해 주시면 감사. 자, 전유 씨부터 시작. 네, 저는 민우 네. 형 그리고 뭐 혜성이 네. 형하고 또 해외 네. 공연도 저... 많이 다녔고요. 아, 맞죠. 네. 네.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또 신화 앨범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몸 관리하고 그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 네, 8월 하잖아요. 8월 17일 날. 네. 네. 2회. 2회 동안 2회. 어디서 하죠? 세종대학교 대학을. 아, 여러분 많이 와 주시고요. 제발 많이 와 주세요. 네. 자, 전진 씨는 잘 지내고 우리 엑시 에릭 씨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죠? 8월 18일 첫 방이죠. 이렇게 8월 18일 첫 방입니다. 네. 18일인가? 8월 18일. 자, 이거 듣고 있잖아요. 네 첫 방도 첫 방 다음 날 내 생일. 기억해야 돼. 내 생일 몰라? 8월 18일 18일. 8월 18일. 네. 전진 씨 생일 전날. 네. 그렇죠. 네. 첫 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애의 발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민우 씨. 네. 잘 지내시나요? 네, 전 댄싱 라인을 통해서 뗐나 뗐나. 네, 뗐나 때문에 지금 뭐 정말 뗐나 정말 이 대한민국 그 춤꾼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 순간 한 순간. 네, 그렇습니다. 요새 상표는 뗐나? 죄송합니다. 뗐나. 우리 앤디 요즘에 앤디 씨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앤디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좀 많이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왕자가 이렇게 12개예요. 다음에 노래도 한다고. 노래 노래 연습도 하고 있고. 보컬 연습도 하고. 노래방에서. 해야 돼. 벌써 원만 딱. 자, 우리 마지막 동환 씨. 우리 네, 아, 저는 네. 뮤지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주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단편 영화를 우연히 찍게 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는 이제 또 신화의 오랜만에 그 앨범을 위해서 네. 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들 다들 멤버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내년에 혜성 씨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 프로젝트 앨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골프를 뭐 이래저래 운동이잖아. 프로테스트를 한다고요? 네, 운동도 하고. 네. 어 진짜? 네. 프로 입단하는 거야? 댄싱 라인도 열혈이 시청하고. 아, 네. 골프 프로 생각도 응원하고. 어쨌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내년에 저희 여섯 명이 함께 할 그날까지 기다려 주시면 혜성이가 빛나는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골로 하자. 혜성이가 빛나는 그날까지. 혜성이가 빛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시작했습니다.